안녕하세요 서린이들, 오랜만에 뷔페 영상 가지고 온 리유예요. 간만에 뷔페 영상이라서 좀 설렙니다. 오늘 온 곳은 조선팰리스에 있는 콘스탄스예요. 여기는 제가 오픈하자마자 가려고 찜해뒀던 곳인데 당시 최고가였던 플레이버드를 제치고 최고가 뷔페 타이틀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접객의 미비함이나 음식도 그저 그렇다는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가 왕왕 있어서 안정화되면 가야지 했는데 이제서야 왔네요. 예약은 홈페이지나 캐치테이블 그리고 유선으로도 가능하고요. 위치는 호텔 24층에 있습니다. 식사 시 주차는 3시간 지원돼요. 가격은 원래 디너 기준 18만 5천원이었는데 11월에 예약하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에 했더니 12월에는 9천원이 더 붙어서 19만 4천원이더라고요. 아니 무슨 연마다 오르고 연말이라 오르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특이하게 조선팰리스 웰컴 로비는 지하 1층에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다니엘 아샴의 모세상이 있는데 이 거대한 조각상을 보고 다들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게 되는 곳이에요. 조선팰리스는 이 외에도 다양한 국내외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있어서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상하는 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시간은 정시가 돼야 입장이 가능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날이 월요일이었는데도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입장해보니까 예약 반, 빈자리 반? 좁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많다고 느꼈었나봐요. 들어오면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아주 좋은데요. 저희가 배정받은 안쪽 자리는 바깥쪽보다는 층고가 좀 더 낮고 아담했어요. 안쪽 자리는 샐러드랑 그릴 요리하고 한식, 중식, 양식이 있는 곳이었고 바깥쪽이 해산물이랑 일식, 튀김, 디저트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쪽이 메인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쪽은 대부분 2인 예약이고 바깥쪽은 그 이상 인원 예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이 좀 더 조용했어요. 그리고 음식 가짓수는 많은데 테이블이 적으니까 웨이팅 없이 바로 식사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밖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 여기로 안 오고 다 스시랑 해산물 쪽에 줄을 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빈좌석도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막 붐비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불을 다루는 공간이라 열이 있어서 쾌적함은 확실히 바깥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리에는 기본으로 탄산수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저는 뷔페 오면 물 대신 탄산수로 위 조절을 했었는데 이날은 앉자마자 아메리카노를 시켰거든요. 먹다가 중간에 배도 좀 차고 물릴 때쯤 이 씁쓸구수한 커피가 개운하게 쭉 내려주더라고요. 약간 구수한 차 먹는 것 같았어요. 첫 접시는 고기로 가득 채워봤는데요. 여기 그릴 섹션에는 양갈비랑 살치살, 키조개 구이, 이베리코 항정살 차슈, 비프립, LA갈비, 그리고 전복이랑 랍스터, 그릴 야채가 있습니다. 먼저 안심은 썰 때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이건 입에서 살살 녹겠는데? 써는데 너무 야들야들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무난했습니다. 아니 육향 진하고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썰어놓고 양갈비를 먼저 먹는 바람에 좀 식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양갈비 먼저 먹었냐? 담을 때부터 윤기 잘잘 흐르는 게 빨리 먹고 싶었는데 PD님이 안심 먼저 썰어보라 그래가지고 네. 확실히 평타 이상이고요. 지방 분포도도 아주 적절하고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양냄새가 없는 건 아니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향도 안 나면 양고기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뷔페에서 이런 스테이크류는 언제나 편차가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바로 구워서 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다소 긴 시간 노출돼 있을 때는 수분 다 빠지고 맛이 없겠죠. 비프립은 와 엄청 연하네요. 거의 지방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름기를 가득 머금은 맛이에요. 엄청 연한 꽃갈비살 느낌? 이거는 좀 느끼해서 치미추리 소스랑 같이 먹는 게 잘 어울립니다. 콘스탄스가 예전에 랍스터가 없다는 후기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날은 있었어요. 대가리 없는 몸통 부분인데 개체는 좀 작네요. 간을 짭짤하게 해놔서 그냥 먹으면 좀 짜다고 느껴졌는데요. 그렇게 촉촉하거나 야들야들한 편은 아니었어요. 랍스터 맛 자체는 잘라서 좋았습니다. 오 대게에는 살도 잘 차있고 감칠맛도 좋고 맛있더라고요. 집게에 살도 가득이고 달달합니다. 제 최애 조개인 가리비입니다. 다른 날에는 사이즈 큰 가리비가 있기도 하던데 이날은 홍가리비밖에 없었네요. 아쉬운 마음으로 하나 집어 먹어봤는데 아니 이 조그만한 게 살이 옹골지게 차있어서 맛있더라고요. 큰 가리비는 입안 가득 씹는 맛이 풍부하지만 이 작은 홍가리비가 단맛이 더 좋긴 해요. 그리고 새우는 살이 아주 탄탄하고 크기가 왕 커서 한 다섯 개만 먹어도 금방 배부를 만큼 실합니다. 저는 새우 보면 하트 만드는 병이라도 있나봐요. 꼭 이러네. 찜기에는 석화도 있었는데 찐 느낌보다는 생에 더 가깝습니다. 생물의 따뜻한 김을 쐰 정도? 저는 생굴도 좋아하고 찐굴도 좋아하는데 이거는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이라서 하나 먹고 안 먹었어요. 옆에는 아기 간이랑 소라, 멍게도 있었고요. 초밥은 어느 호텔 뷔페나 그렇듯 우선 종류별로 만들어서 진열이 돼 있습니다.
본인이 안 좋아하는 횟감이 있거나 좋아하는 종류만 집중해서 먹고 싶을 때는 직원에게 요청해서 따로 만들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딱 봐도 눈에 띄는 피스는 이 단세운이랑 참치였는데요. 가져오면서도 단세운이만 왕창 먹어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이날 운이는 보스턴산이었고요. 차리의 염도나 초가 생각보다 있는 편이라서 혀를 딱 깨우는 느낌이 듭니다. 참치 뱃살도 꽤나 훌륭했고 떡밥도 아니었고 만족스러운 초밥이었습니다. 김이 아닌 감태로 만든 후토마키인데요. 감태가 오래되면 영감탱인가? 아이고 폐야. 딱새우도 달달하니 하나씩 쏙쏙 빼먹기 좋았고요. 꽃게탕은 된장이 많이 들어간 스타일이었는데 꽃게 살만 봐도 얼마나 우려낸지 아시겠죠? 살은 먹을 게 없었지만 국물은 밥 말아먹고 싶을 정도로 진하고 맛있네요. 하지만 꽃게탕은 63빌딩에 있는 파빌리온이 진짜 레전드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중합찜도 있는데 중합 씨알이 크고 국물도 개운해서 다른 음식들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기 좋았어요. 그리고 튀김 섹션은 밖에 큰 홀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큰 튀김기에 바로바로 튀겨 나오는 쿠시카츠와 덴푸라도 있는데요. 엔초비 튀김이 제 손바닥만 해가지고 약간 먹기 무섭더라고요. 살짝 걱정은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엄청 고소하고 감칠맛도 좋고 살도 많고 그리고 새우튀김도 왕통통해서 만족감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가지튀김은 냉장고에 있다 나왔니? 너무 차가워서 깜짝 놀랐잖아요. 따뜻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중식인데요. 조선팰리스에는 그 유명한 하이엔드 중식당 더그레이트 홍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그레이트 홍연의 시그니처인 홍주 탕수육이 있었습니다. 비주얼만 봐서는 탕수육이라기보다는 깐풍기스러운 느낌인데요. 더그홍에서는 삼겹살로 만들고 소스가 더 자극적이고 찐득한 스타일이지만 여기에 있는 건 등심 같고 소스도 탕후루 옷 입히듯이 얇게 코팅이 돼 있어서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리고 소스는 레드와인과 홍식초를 블렌딩했다고 했나? 그래서 빨갛고 시큼한데 안에 고기도 두툼하고 찹쌀튀김 특유의 파삭파삭함이 더해져서 진짜 맛있었어요. 달달하고 짭짤해서 자극적이긴 한데 계속 땡기는 맛입니다. 육즙까지 안 흘리고 먹어줘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소룡포랑 딤섬도 맛있었고 중식 라이브 섹션에는 꽃게탕면과 짜장면이 있는데 면발 상태나 간도 준수합니다. 깐쇼새우도 튀김옷 눅눅하지 않고 새콤달콤 간이 잘 잡혀있네요. 그리고 다른 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날의 북경오리는 정말 안 나오는 게 나을 뻔했는데 고기가 말라있어서 뭘 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인스타로 콘스탄스 쇼츠를 올렸었는데 어떤 분은 북경오리가 가장 맛있었다고 했거든요. 편차가 있을 순 있는데 이 정도의 큰 편차는 곤란한데요? 한식은 육회부터 더덕구이, 양배추쌈, 젓갈류, 과메기, 그리고 조선호텔 김치 치가 있고요. 남들은 보통 뷔페 먹을 때 차가운 샐러드로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저의 시작은 거의 고기고 샐러드는 나중에 생각날 때 먹는 편이라서 이제서야 와봤습니다. 구성은 이래요. 양식 코너입니다. 치즈 듬뿍 들어간 쫄깃한 화덕 피자는 무조건 드셔야 되고 파스타는 주문 받으면 만드는 거라서 포르치니랑 엔초비 파스타 주문했거든요. 8분 뒤에 오라고 해서 다른 코너 좀 둘러보고 있었는데 한 5초? 뒤에 다 됐다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만들어놨는데 누가 안 가져갔나? 그래서 그런지 뜨겁지 않고 미직직은하더라고요. 먼저 포르치니는 프랑스 요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식용버섯의 일종인데요. 버섯 풍미가 정말 좋아서 크림소스랑 유독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크림소스는 어디선가 많이 먹어본 익숙한 맛인데 누구든지 무난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엔초비 파스타도 면이 좀 불어서 아쉬웠지만 감칠맛은 좋았어요. 저는 크림 파스타가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어 보여서 담았던 레몬 크러스트 광어구이는 상큼한 무맛? 간이 거의 안 돼 있어서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신 광어는 빵이 커서 살이 두툼하고 푸짐합니다. 요끼는 꾸덕한 질감에 트러플 향 은은하게 나서 고소하네요. 이제 여기까지만 먹고 디저트를 먹어야 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2부제라서 식사 시간이 2시간 10분이었는데 저처럼 촬영하지 않고 식사만 하신다면 2시간이 넉넉한 시간일 순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 3시간은 있어야 골고루 잘 챙겨 먹고 오거든요. 뭐 사실 이거는 제 사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시간 넉넉히 주면 좀 더 천천히 느긋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디저트는 케이크 종류도 많고 아기자기 정갈하게 담긴 미니콘, 다쿠아드, 밀푀유 등 다양했는데 웬만하면 하나씩 다 맛보고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실패. 디저트는 얼마 못 먹은 게 아쉬울 정도로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무슨 밥그릇에 가득 져서 엄청 푸짐했고요. 자리로 따로 가져다주는 마카롱이 있는데 뭔가 봤더니 콘스탄스 마크가 새겨진 마카롱이에요. 이거는 인당 한 개씩만 제공된대요. 디저트가 많아서 한 개만 줘도 아쉽진 않지만 왜 그런 건지는 좀 궁금하네요. 한정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가? 예쁘긴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선팰리스 콘스탄스에서 식사를 해봤는데요. 좀 독특했던 거는 뷔페에서 우니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사실 우니 주는 곳은 또 한 군데 더 있긴 해요. 200달러인 해산물 뷔페 크랩 오이에서도 우니가 무제한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콘스탄스에서만 맛볼 수 있는 홍주탕 수육이 있다는 것도 장점 같아요. 북경오리 같은 경우는 미리 싸놓지 말고 신라 덮밥급처럼 요청할 때마다 썰어주면 좋을 텐데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이 외에 고기나 해산물도 전부 평타 이상은 했어요. 만약 콘스탄스가 오픈 초창기 때처럼 혼자서 가장 비싼 호텔 뷔페였다면 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메이저 호텔 뷔페의 가격들이 비등비등해지면서 크게 나쁜 점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호텔 뷔페 가격이 파인다이닝 가격과 맞먹으면서 이 돈이면 파인다이닝을 가겠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데 저도 그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가 땡길 때가 또 있어요. 그리고 뷔페 같은 경우에는 육해공이 다 있어서 메뉴를 뭘 고를지 고민 안 해도 되고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편한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명절에 뷔페 갔어요. 뭐 여튼 전체적으로 준수했다. 이번에 잘 못 즐겨서 한 번 더 갈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작년에 영상을 잘 못 올렸잖아요. 왜 그랬냐면 작년에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느라 개인적으로 너무 시간도 없고 바빴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집중을 못했는데 이제는 적응도 했겠다. 이번 연도에는 다시 열심히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잊지 않고 영상 봐주신 우리 서린이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저와 맛있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